있겠습니다. 어느 꼬마가 있었어요. 어느 꼬마가 옛날에, 지금 말고 조금 된 옛날에 꼬마가 있었어요. 근데 그 꼬마가 동네에 갔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친구가, 야, 그 부모님들은 다 비밀을 갖고 있어. 부모님들한테는 뭐, 한 개 정도의 비밀을 다 갖고 계시더라. 그래서 이 비밀을 이용하다 보면은 아주 용돈을 잘 챙길 수가 있더라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 꼬마가, 오, 그런가? 그럼 나도 시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집에 막 달려가서, 엄마가 계셔가지고,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. 엄마, 나 엄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, 얘를 막 데리고 방으로 데려가서, 얘야, 그 아빠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라 하면서 만 원을 주더래요. 그 애기가 재미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드디어 아빠한테 갔어요. 아빠한테 막 가가지고 전, 아빠, 저는 아빠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또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을 저쪽 서재 쪽으로 막 데려가가지고 저는 얘야, 그거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하면서 2만 원을 딱 주더래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아 재밌어가지고 이제는 다음날 띵동하고 우편 배달부가 왔어요. 옛날에 우편 배달부가 왔잖아요. 우편 배달부가 딱 와가지고 저는 그 이 꼬마가 또 그 아저씨한테 그래서 아저씨 저는 아저씨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아저씨 뭐라고 했을까요 회장선생님. 기지를 파괴해서 손 들고 회장님 열심히 쓰지만 말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? 모르겠어요. 이 집대원 원장님 배달 우편 배달 받으실 눈물을 속에서 흘리면서 그래 얘야 이리 오려 내가 네 아빠다. 네 그랬다는 유머가 있어. 아이가 아빠의 진실을 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웃자하는 얘기예요. 자, 사람들은요,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, 그 나이대별로 어떤 공을 가지고 노는가가 이게 틀리다고 하네요, 또.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공을 가지고 노느냐면요, 농구 시합을 하면서 농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관심사가 농구를 좋아한다고 해요.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? 직장생활을 해보셨으면 남자분들 그냥 당구 좋아하고 당구요? 전체적으로 이제는 하자고 그러니까 축구 네, 직장에서는 다 같이 이제는 막 근로자의 날 뭐 이런 날 하면은 축구 꼭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직장인들은 축구공을 가지고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노는 거를 제일 관심사라고 하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는, 나이가 조금 이제 중년쯤 되면은, 중년 나이가 되면은 뭐를 하느냐.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. 조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테니스 많이 치죠. 잖아요. 테니스를 좋아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대 정도 되면은 또 뭐를 골프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골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즐거움을 가진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나이가 드신 분들 당구 한 7, 80대가 됐어요. 나이가 드신 분들 80대가 됐어. 무슨 공을 가지고 관심사가 뭘까요? 70대는 지금 뭐 당구 최초로 70, 80대 당구 아니요 약해진 그 쌍방울을 가지고 주 관심사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. 뭐요? 이거 제의도치 않게 별난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. 어쨌거나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은 공을 가지고 논다고 하더라고요. 젊을 때는 큰 공을 가지고 놀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작은 공을 가지고 논다고 하더라고요. 아까 말씀하셨죠? 요즘 저기라고 그
밭에서 일할 때인가 봐요. 그쵸? 밭에서 일할 때요. 마지막으로. 밭에서 이제, 할머니가, 시골에 이제 할머니가 깨밭에서 깨를 저기 막 하고 있었어요. 그랬는데, 저 깨밭 너머에 5층짜리 큰 건물이 들어섰는데, 그 건물에 들어섰는데, 승용차가 그렇게 차가지 들어왔다. 나갔다, 들어왔다, 나갔다. 하더래요. 그래가지고, 저 집에는 도대체 누가 살길래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서는 맨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까 궁금해가지고, 저 아쪽에 지나오는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. 아니, 청년, 저 5층짜리 건물에 도대체 누가 사는 집이야? 누가 살길래 이렇게 차들이 막 왔다 갔다,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냐고. 그랬더니, 청년이, 어떻게 말해줄 어떻게 고심하다가,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심하다가, 네, 할머니, 저기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, 들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조선놈이고요. 나오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. 그건 확실하답니다. 그러고 갔대요. 근데 그 할머니는 아직도 그거를 이해를 못한대요. 이해 안 가시죠? 네. 네. 이해 안 가시죠? 나중에,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들어갈 땐 조선놈이고. 조선놈이고. 나올 땐 일본놈이고. 일본놈이고. 그러니까, 선놈이고, 본놈이고. 아이고! 선놈 일본놈 발음이 좀 세게 좀 네, 알았죠?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자, 성인님은 지금 성인님은 방송입니다. 도대체 모르겠어. 아저씨구나. 그 건물은 파크인가 보다. 파크죠, 파크. 네. 제가 이따가 딱 알려드릴게요. 오평범한 날 동시에 과거와 그쵸, 과거와 미래를 잇는 오늘. 그래서 오늘은 진짜 소중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 지난 시간 했나요? 네? 아니에요? 안 했어요? 뭐, 다행이에요. 자, 주먹 쥐고 두드려 손을 펴고 주물러라는 손예의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먹 쥐고 두드리고요. 손을 펴고 주물러예요. 그래서 이것도 기차처럼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안마해 주듯 두드려지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못하니까 자기 앞에다 두고 무릎에다 대고 허벅지에다 대고 하기도 해요. 자, 주먹 쥐고 두드리고요. 손을 펴고 주물러요.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섯 번만 하면은요 주먹으로 쥐었을 때는 무슨 소리가? 쾅쾅 소리가 나요.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하면은 쫙쫙쫙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. 요거 손예로 노래로 한번 불러볼게요. 주먹 쥐고 두드려 손을 펴고 주물러 우리 모두 다 같이 세 번만 해봐요. 쾅쾅쾅 쫙쫙쫙. 네, 주먹으로 쳤을 때 소리 나는 거 세 번. 그 다음에 손으로 때렸을 때 소리 나는 거 세 번 이렇게 연달아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주먹 쥐고 두드려 손을 펴고 주물러 우리 모두 다 같이 세 번만 해봐요. 쾅쾅쾅 쫙쫙쫙. 자, 이번에는 다섯 번 할 거예요. 주먹 쥐고 시작. 주먹 쥐고 두드려 손을 펴고 주물러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섯 번만 해봐요. 쾅쾅쾅쾅쾅 쫙쫙쫙쫙쫙. 자,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. 자, 이번에는요 아홉 번 할 거예요. 아홉 번 시작. 주먹 쥐고 두드려 손을 펴고 주물러 우리 모두 다 같이 아홉 번만 해봐요. 꿀밤 때리기라든지 이게요 꿀밤 때리는 게요
뇌를 자극해가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.